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김현석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뭐 최상이에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폭발적인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자, 1세트와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타격 주면서 아, 깨끗하게 좋네요. 성공하는 뒤돌리기 초구입니다. 확실히 무서운 선수군요. 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맞춰내는 좀 능력은 뛰어납니다. 자, 지금도 키스밴 두께에서 내공의 타격으로 좀 각도를 형성을 하죠. 옆돌리기 갑니다. 아, 지금 좀 들끓렸어요. 오차가 있네요. 네. 지금 김현석 선수는 좀 끌어서 치기보단 약간 분리해서 치는 느낌으로 지금 쳤거든요. 네, 강한 스트로크로. 쿠션의 반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코너 쪽으로 뒤돌리기. 아, 이거 위험한데요. 정말 길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매치거든요. 최영준 선수가 1, 2세트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3세트 첫 번째 공격이었었는데 아,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 정말 답답하겠네요. 최원준 선수가 2세트가 끝나고 저 상대를 좀 바꿨기였거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좀뭐좀뭐좀 이상한 그럴 수 느낌을 있죠. 감지를 한 거죠, 지금. 뒤돌리기 정확합니다. 확실히 김현석 선수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지금. 네. 뭔가 약간 투박하지만 뭐 끌릴 땐 정확히 끌어주고 뭐 밀어주고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네.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네. 보입니다. 직접 시도했습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3세트에서도 김현석 선수의 출발이 좋습니다. 네. 야, 1, 2세트의 흐름을 또 3세트에 이어가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자, 옆돌려치기. 자, 키스는 없어 보여요. 저 빨간색 틈 사이로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두껍게 밀어내면서 옆돌리기. 아, 이것마저도 해결을 해냅니다. 성공합니다. 4대0. 마음먹은 대로 쏙쏙 네. 들어갑니다. 아, 지금 회전력을 조절해서 지금 틈 사이가 있기 때문에 포쿠션으로 설정을 한것 같아요. 아, 지금 그럴만 여유도 되죠. 당구도 잘 되고, 뭐, 세트 스코어도 2대 0이기 때문에. 자, 비껴치기. 회전이, 아, 이거는 좀 들어가지 부족하겠죠. 않습니다. 오늘 일단 회전을 주는 공격들 아주 위협적이에요. 약간은 좀 처음에 분리가 많이 됐어요, 지금. 네, 치면서 약간 좀 큐가 살짝 돌아갔거든요. 뭔가 좀 두께가 이상함을 감지를 한 거죠, 치면서. 자, 더블 쿠션. 아, 지금 키스를 이상하네요. 빼는 두께에서 그 회전량을 결정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원준 선수 득점 없이 이닝을 마칩니다. 뭔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경기 그동안에 많이 해왔을 텐데요. 그렇죠. 이런 날이 있죠. 최원준 선수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네, 얇은 두께로 뒤돌려치기. 네. 자, 여기서 여전히. 다가갑니다. 네, 좋네요. 득점 성공. 자기만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김현석 선수 좋습니다. 네. 5대0. 비껴치기로 지금 플러스 형식으로 약간은 끌어줘야 되는데 키스가 또 있어요. 빨간 공이. 키스는 완전히 배제를 시켰고, 네, 조금 짧았네요. 키스가 있는데요. 뭐 지나간 다음에 키스니까 이 정도면. 아, 그 키스가 네, 아니었었군요. 지금 네. 김현석 선수는 지금 키스를 빼려고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각도 형성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얇은 두께를 사용하기에는 키스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했어요. 오늘 아주 좋습니다. 최현준 선수가 문제인데요. 얇게 돌려놨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공을 모아놨고, 3세트의 첫 득점을 올리는 최현준 선수입니다. 최현준 선수는 이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지금 일단 다득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좀 분위기도 좀 전환이 되고요. 최원준 선수가 다득점을 했을 때 김현석 선수도 약간 좀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지금처럼 못 하거든요. 타임아웃. 이번 공격에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네, 뱅크샷으로 노려야 되겠죠? 시작합니다. 하얀 공 아, 펼쳐서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뱅크샷 성공하는 최현준. 최현준 선수 뱅크샷 세 개째 기록합니다. 자, 이런 뱅크샷이 들어갔을 때좀 테이블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자, 한번 더.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있는 최현준 선수 뱅크샷. 다시 한번 흰공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얇게 맞고 지나갑니다. 흰 공을 거의 뭐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꺾이지 않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수구가 저렇게 쿠션에 약간 붙어 있을 때, 뱅크샷 칠때좀 약간 좀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좀 짧아지는. 선수들이 좀 이런 걸 생각하고 치다 보니 좀 길어질 수 있는 걸 생각하다 하고 치다 보니 좀더 짧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현석 선수는 옆 돌리기 아. 짧게 벗어났습니다. 좀처럼 오늘 옆 돌리기 실수가 없었던 김현석 선수인데요. 3세트의 첫 공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잘 풀려갔었던 김현석 네.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 대회전. 자, 일단 뽑아줬고요. 흰 공은 멀리 또 달아나주고요. 네, 좋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냈군요. 최현준 선수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최원준 선수의 스트로크이 뭐 이런 공을 칠 때는 정말 유리합니다. 완벽하게 잘 맞춰냈습니다. 네, 옆 돌려치기. 들어갔어요. 좋네요. 지금 약간 좀 분리가 크게 된줄 알았어요. 불안했습니까? 네, 약간은 좀 불안해 보였는데 최원준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 득점이 될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더옆 돌려치기.
차분하게 한 점 한 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최원준. 다음 공도 지금 이적과 잘 맞았어요. 지금 괜찮게 맞았습니다. 자, 지금 뒤돌려치기 이를 치려다 키스가 굉장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자, 선택을 바꿨습니다. 비켜치기로. 자, 회전이 정확하게 하네요. 네, 성공합니다. 최원준 선수 오늘 경기에서 4득점, 두 번째 4득점입니다. 최원준 선수가 이제 4점을 넘어서는 득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장타가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 나올 것 같아요. 드디어 네, 나오군요. 하이라이 나옵니다. 5점을 터트리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8대 5. 표정에는 전혀 뭐 초조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요. 자, 플러스 형식으로 비껴치기. 자, 약간 강하게 쳤을 때는 한 번 더 있어요. 아, 여기서 많이 내려가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약간 강하게 친 이유가 지금 쓰리 쿠션에서 지금 반대쪽 장 쿠션, 단 쿠션 맞고 좀 길이 한 번 더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강하게 친 건데 오히려 그게 또 독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많이 내려와요. 크게 돌아서 나가는 최원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8대 5.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네, 길게 갑니다. 어, 비껴치기였네요. 비껴치기 성공. 뱅크샷을 많이 시도한 선수이기 때문에 원뱅크를 길게 치는 줄 알았어요. 역으로 가는군요. 네. 지금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비껴치기도 회전량을 억제를 시켜서. 자, 분리가 굉장히 잘 됐고요. 신중해지고 있는 김현석 선수의 뱅크샷. 자, 지금 퍼쿠션으로 뱅크샷 칩니다. 자, 이거 맞으면 들어가는군요. 아~ 적중되면서 동점. 뱅크샷이 정말 강한 무기입니다. 정말 3뱅크 잘 치네요. 3뱅크가 이 테이블에서 약간 좀 몸에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회전, 스피드, 뭐 스트로크 느낌. 자, 세 개를 터뜨리면서 8대 8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자, 옆돌리기. 지금도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오늘 김현석 선수가요, 확실히 컨디션이 좋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네. 최원준 선수가 점수를 내도 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쳤는데 이적과 좀 얇게 맞으면서 다음 공 배치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렇지만 김현석 선수에게는 뱅크샷이 있죠. 이런 좀 난공불태는 뱅크샷만한 게 없습니다. 강하게는 안 칠 거예요. 그렇죠? 걸어치기. 강하게 쳤을 때는 각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볼까요? 회전이 걸어치기가 네, 성공합니다. 야, 오늘 뭐 쏙쏙 들어가는 뱅크샷 기분 좋습니다. 김현석 선수. 자, 일단은 뱅크샷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김현석 선수는 그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 어떤 배치가 와도 정말 잘 치네요. 또 한 번의 뱅크샷. 이것까지도요? 들어가는군요. 지금 뭐 3뱅크를 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뭐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야, 기가 막힙니다. 이번 이닝에 뱅크샷 3개.
자, 이 두께가 두께 옆돌리기. 지금 여기서 괜찮아 보여요? 옆돌리기까지도 적중되면서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14점. 하이런 또 9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1세트 10점으로 마무리했었던 김연석. 지금은 9점. 1점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옆돌리기. 자, 옆돌리기 코너 쪽으로 돌지 못했습니다. 야, 1점을 남겨두고 옆돌리기. 자, 어려웠습니까? 누구에게나 1점은 어려워요. 마무리 1점은. 지금 뭐, 지금 기세로 보면 어렵진 않았죠. 근데 너무 달랬어요. 아까처럼 좀 시원하게. 자, 1점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계속 생각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뭐 경기를 워낙 잘 풀어가고 있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왼손으로 퍼쿠션으로 뱅크샷. 얇게 아 이게 흰또 공을 안 맞지 않고 맞아줍니다. 지나갑니다. 최원준 선수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있는 오늘 경기고요. 반면에 김현석 선수는 마음먹은 대로 쏙쏙 들어가면서 경기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자, 원뱅크 넣어치기로 시도합니다. 뒤돌려치기는 각도 형성하기가 쉽지 않나 보네요. 마무리 원뱅크 넣어치기 뱅크샷.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를 정리하는 김현석 3대 0으로 직전 대회 챔피언 최원준 선수를 꺾습니다. 아, 오늘은 뭐 진짜 저승사자 같이 치네요. 야, 김현석 선수가 이렇게 빨리 경기를 끝낼 줄은 몰랐어요. 공격력이 오늘 정말 상당했습니다. 더구나 6차 대회의 챔피언,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를 타는 최원준 선수인데, 이 최원준 선수의 상승세를 가로막은 김현석 선수입니다. 정말 공의 확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 같아요, 지금. 1점이 남았기 때문에 뒤돌려치기를 칠수 있는데, 뱅크샷을 또 시도를 합니다. 뱅크샷이 1세트에 2개, 그리고 2세트에는 없었고요. 3세트 들어와서는 하이런 9점 나올 때 3개가 있었고, 마무리 뱅크샷까지. 최원준 선수도 정말 기쁘게 축하를 해주고요. 김현석 선수가 어려운 상대 2명을 꺾고 이제 32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5대 4, 15대 8, 15대 8,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지금 128강, 64강을 정말 좋은 성적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네. 32강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올 시즌 32강이 두번 있었는데 세 번째 32강 진출 성공하는 김현석 선수입니다. 뭐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까 좀 마무리했을 때 포효를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잘안 됐을 때의 그 퀴즈를 연습한 게 오늘 승리의 요소가 됐고요. 네. 자, 앞으로 선수들이 많이 따라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자, 이거 치고 나서, 됐다라 싶었군요. 근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1세트에 그 가운데서 갑자기 퀴즈 연습한 게 아닌가. 이게 약간 유행이 될것 같아요, 김영수 선수. 본받으세요. 네. 김기혁 해설위원, 빨리 이게 저좀 무대로 가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할수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좀 짬이 차야 할수 있는 행동인데, 역시 김현우 선수는 갑자기, 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서 김현석 선수가 살아났고요. 그 기세를 3세트까지 이어가면서 챔피언을 꺾었습니다. 나오네요. 자, 이거는 이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못 보던 행동인데, 이거가 유행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원래 그런 분이세요. 아, 원래. 네,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뭐 경기 중에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현석 선수가 세 번째 32강에 진출하면서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기세라면 아마 커리어 하이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64강전, 김현석 선수와 최원준 선수와의 맞대결을 보내드렸습니다. 김현석 선수가 6차 투어의 우승자 최원준 선수를 3대 0으로 꺾고 32강에 진출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기혁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